자, 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신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 7차 226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가의 신간에 내용이 있는데 읽어보면요. 자, 국외 민족 운동은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다양한 세력들이 활동하였다. 자, 1920년대 중반 이들 세력 사이에 당시 활동이 침체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신해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결사가 건설하고 이들 중심으로 운동을 추진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국내에서 이제 민족운동의 한 방편으로 받아들였던 사회주의 사상은 민족주의 운동과의 대립으로 갈등이 발생하여 민족 운동 자체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했다. 자,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은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되어 설립 기성운동을 중심으로 문화운동이 전개되었고요. 자, 여기 물산장려운동하고 그냥 밀립되어 운동,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뒤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세력은 노동, 농민 운동 등 사회운동을 전개했는데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의 자치론, 참조론 같은 기회주의 운동이 전개되어 그 당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단일한 이제 민족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민족협동전선론이 모색이 되었다. 자, 이것이 결과가 신간회였다. 네, 신간회였죠.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이거 외에도 그 당시 이제 사회주의 진영 내 이제 내부 분열, 합법적인 공간 이런 것들이 마련.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어떤 이제 서로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자우합작 움직임 같은 것도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민족주의 진영은 조선민흥회,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은 정우의 선언 이런 것들과 또 연결돼갖고 신간회가 이제 창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일제가 이제 신간을 합법적인 기관으로 인정한 배경은, 그러니까 신민회와 달리 신간회는 합법적인 기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왜 인정했냐, 이걸 이제 보면요. 잠깐만요. 공유가 잘안 되는 것 같네. 보이네요. 자, 당시 문화통치를 포방한 것도, 까닭도 있었지만, 그 동시에 민족운동의 내막을 쉽게 파악한 저희도 있었다. 문화통치와 함께 그 당시 이제 민족운동의 내막 관련된 것들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있었다. 자, 신간에는 일제에 대해 비타협적 태도를 분명히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날 때 조사단을 파견하여 민중대회를 열어 일제 경찰에 한국인 학생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에 강력하게 하기는 하였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사단 파견 민중대회 열어라고 했는데, 자, 민중대회 열려고 개최는 지금 시도는 했어요. 네, 이건 시도는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도부가 교체가 됐죠. 그래갖고 이제 지도부가 이제 교체가 돼갖고, 강경파 지도부가 이제 온건파 지도부로 바뀌어. 요 내용이 이제 민중대회 열고, 열려는 계획 그 과정에서 일어난 내용이 기출문제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자, 뿐만 아니라 신간에는 전국 순회 강연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일제 식민통치의 잔악상을 규탄하여 수주민 구호 운동, 그 다음에 재만 동포 옹호 운동 등그 다음에 사회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농민운동과 그 당시 그 학생운동을 지원하는 활동도 전개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그 신간 출범과 함께 전에 얘기한 신간의 자매 조직이 탄생됐죠. 이게 근우회죠. 근우회. 자, 근우회는 기독교 여성단체와 사회주의 여성단체 등 간의 민족협동전선의 일환으로 조직되었으며 강령은 이제 조선 여성의 군 단결과 여성시위 향상을 내걸었다. 자, 이둔 자체는 일제의 교묘한 탄압과 내부 인연의 대립, 그다음 집행부의 온건화에 대한 불만, 코미테나 지시를 받은
사회주의 기업에 대한 강화 등으로 결국에는 이제 해체가 됐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해체라고 하지 않고 해소라고 해요. 해소.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변증법적 발전으로 그렇게 뭐냐면 한 단계 도약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소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냐 해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신간의 강령하고 근우의 강령 이렇게 있는데 신간의 강령은 꼭 외워두세요. 요거는요. 요거는 기출에 나왔던 거야.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신간에는 3.1운동 이에 민족운동 단일화가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종교계나 학계, 언론계, 사회주의계를 망라하여 창립한 합법적인 정치 결사단 체이며 군우에는 신간의 자매 기관으로 창립한 여성단체이다. 자, 신간에는 개량주의 탄압 노선을 거부하고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을 철저하게 항거하는 비타협적 노선을 견제한 1920년대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실용 양성 운동의 추진 내용 볼게요. 자, 민족 실용 양성 운동의 이제 그 관련된 내용에서 3.1운동 이후에 그 당시 이제 일제가 무력 탄압을 좀 자제하고 그 다음에 문화 통치로 이제 전환되니까 그 가운데 민족주의 우파 진영에서 이 민족 실용 양성 운동이 전개돼요. 그래서 이제 이 민족 실용 양성 운동자들은 일단은 이제 독립은 목표로 하고 있지만 독립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니까 먼 장래 우리가 실력을 키운 다음에 독립하자. 네, 그런 이제 논리를 내고죠. 그 밑에는 이제 사회적 진화론이라는 어떤 세계관이 깔려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그 실력 양성 운동은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했을 거예요. 교육진흥운동, 뭐 청년의 운동, 울산장려운동, 민립대학 살림운동, 그다음에 자치운동, 뭐 문명퇴치운동 이런 것들이 실력 양성 운동의 범주에 속하고요. 그중 상당수가 이제 자치운동 같이 상당히 뭐냐면 친일화되는 그런 경향도 이제 보이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3.1운동이 일제의 무력 탄압으로 좌절되고 일제 식민통치가 문화통치로 전환되자 국내 이제 민족주의 우파 진영에서는 그 당시 민족 실력 양성을 통해 독립을 획득할 수 있는 논리를 내세우게 됐다. 자, 이것은 독립 역량이 없다면 독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실력 양성을 한 후에 독립을 도모하자는 주장으로 국제정세의 세계 진화론적 세계관을 인식하여 야국강 시의 논리에 약자가 강자를 지배하는 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이해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신량 양성운동 구한말 때 예국계몽운동과 약간 비슷한 논리를 피죠. 예국계몽운동의 흐름을 또 이어받았고. 자, 그 다음에 신량 양성운동은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에 추진된 데, 그중 이제 핵심적인 것이 민족교육운동과 민족 산업 육성운동이었다. 그러니까 교육과 산업이죠. 경제. 그러나 이 운동은 식민지 지배의 운동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식민지 자체를 식민지 일제 식민지에서 만든 법과 제도 안에서 이렇게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독립운동의 이제 수준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민족운동의 수준을 절대 독립 단계에서 선자치 후독립으로 바뀌게 되는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와 흐름과 연결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그 1920년대 그 당시 회사령이 폐지되고 나서 이때 이제 한국인 회사들도 많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인 회사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 발달도 같이 일어났는데 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일제는 국권 강탈 후 회사령을 제정하여 한국인들의 회사 설립을 경영을 억제했는데 그러나 이런 억압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3.1운동 이외 민족운동 열기 속에 민족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자, 이에 따른 한국인들의 기업 활동은 자본과 규모가 큰 회사보다 규모가 작고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1910년대는 대부분은 이제 영세한 자본들이 되게 많았어요. 일제가 회사형을 실시하면서 그런 영세 있죠. 대부업이라든지 정미업 같은 작은 회사들만 이제 허용을 해줬죠. 자, 그중에 민족자본 성장해 갔던 것은 지주 출신으로 기업을 대표한 김성수의 경성방직과 안희재에 의해서 경남지방의 지주들이 자본을 창립된 부산의 백산사이가 유명하다. 백산사이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할때 자금운동의 어떤 그 역할을 했다고 했죠. 자, 그다음 서민 출신의 상인들이 자본을 모아 세운 양말 공장에서 시작한 평양 메디아스 공장은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포항 속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며, 고무공업은 그 조선 자본가들에 의해서 발전된 근대 산업의 정형이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제일 잘 나갔던 이제 사업이 고무공업이야. 왜 고무공업이 잘 나갔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신을 많이 신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집신보다는 가성비가 이제 뛰어난 성능도 좋은 고무신을 많이 심었어요. 네, 고무신을. 그래서 고무신 공장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평양 고무신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병도 고무신 공장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이병도 고무신 공장도 있고, 평양에 고무공업도 있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고무신 공장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어떤 기회에 맞는 내국성이 강하고 값싼 제품을 생산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민족 기업은 한국인만의 운영되었고 한국인들 기회에 맞는 제품들을 만들어 일본인 기업들과 경쟁을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금융계에서도 한국인 진출이 이루어져 동네은행, 삼단은행 같은 민족 계통의 은행이 이제 성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본인 자본과 비교해 볼 때는 정도가 미약한 수준이며, 그나마 일제의 각종 규제와 탄압으로 민족 기업 양성과 민족 자본 형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1930년에 들어서 식민 통치가 강화되면서 일제의 규제와 탄압은 더욱 심해졌으며,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자본가들이 몰락하여 거의 존재할 수 없었다. 반면 일제에 격탁하여 금융보호 특혜와 비호를 받은 반민족적 자본가들 살아남아 이윤을 추구할 수 있었다. 이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밑에 이제 고무공장하고 이제 뭐 민족자본 관련된 형성들 좀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물산장려운동 보죠. 물산장려운동. 자, 이 물산장려운동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두 번이나 나왔어. 요거는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데, 자, 물산장려운동은 이제 뭐 배경이 이제 자본과 경영능력에 우위에 있는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뒤처지죠.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이제 조선 자본가들이 조선 총독부에 가서 조선인 중심의 산업 정책을 건의했으나 거절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1923년에 일본 상품의 관세가 면제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이 이제 경탄을 했을 때 일본 애들이 서양 눈치를 이제 보느냐고 10년 동안 관세 철폐를 유예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1920년대 넘으면서 이 관세 이제 철폐를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또 거기서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가 일어나서 결국 3년 더 유예됐고 1923년에 그 면제것과 주주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뭐냐면 철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갓싼 일본산 물건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당시 이제 조선인들이 조선 기업가들이 이제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제 좀 볼게요. 1920년대 민족 실용 양성 운동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된 조선 물산장려 운동이다. 자, 이 운동은 1922년에 한일 간의 관세가 폐지됐고 소문이 전해들고, 그래서 이제 1923년에 폐지되어 조선인들의 산업의 몰락이 민족화면 이어질까라는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민족 경제를
자립을 주장했다. 자, 이때 이제 관세가 전면 다 폐지된 건 아니고 1923년에 이때 이제 뭐가 제시했죠? 면지화가고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주류가 제외시켰어. 네. 주류는 왜 제외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면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일본이 경제가 별로 안 좋았어요. 1차 세계대전 때는 호황을 누렸잖아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더 이상 이제 뭐냐면 또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기재가 없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1차 세계 기간 동안 잠시 물려놨던 서양의 기업들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게 되고 그래갖고 이제 큰 타격을 이제 좀 받게 되죠. 예. 자,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값싼 그런 한국산 면제품들이 들어오면 일본의 면제국들이 큰 타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면제국 같은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뭐냐면 제외시킨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에 이제 평양지방의 이제 조만식이 중심이 되어 종교계, 교육계, 사회계 인사들이 규합하여 1923년 1월에 서울의 조선물산장려회가 이제 창립이 되죠. 자, 원래는 이 조선물산장려회는 이제 조만식 등의 평양물산장려회를 시초로 해갖고 그 나중에 이제 서울에서 조직된 거예요. 여기는 좀 빠져있는데, 아 여기 있네요. 네, 평양에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자급자족, 국상품 내용, 그리고 소비절약 및 그다음에 금주 금융 등의 운동이 전개됐으며 이는 한마디 구체 보상 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예. 자, 근데 이 운동은 이제 크게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일단 두 가지 흐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타협적 민족주의는 주로 민족 자본가 상층이죠. 상층 자본가들 중심으로 이제 있고 생산 증식론을 이제 내세웠어. 그래서 이 생산 증식론이라는 것은 공장을 많이 지어가지고 물건 생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증식론인데 근데 이 생산 증식론은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왜? 공장을 많이 세울 수 있는 기계를 많이 도입할 수 있는 자본이 딸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뭐냐면 물가만 올려놓겠죠. 물가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되고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또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친일화돼요.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자치론에 빠지고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예전 요번에 시험 문제 조선의회를 뭐 설치하자는 등 이런 식의 이제 경향 바탕이 되죠. 흐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죠.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들이 이제 했던 그 운동들 보면 되게 물산장려회들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주로 민족 자본 하층들. 그다음 소생산자 중심들이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내세웠던 건 토산품 장려론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보다는 그 토산품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해 갖고 우리 걸 쓰자. 이런 식의 이제 운동을 펼쳤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이제 단체가 조선민흥회라는 단체였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중에 그 당시 그 민족주의자와 서울계통의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해가지고 활동했던 단체들이죠. 조선민흥회. 그래서 이 토산품 장려회 같은 장려동 같은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또 읽어볼게요. 조선청년의 연합회는 물산장려에 관한 포부를 공모하여 내 살림은 내 것으로 조선사람은 조선 것으로 우리는 우리 것 살자는 것을 사용하여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편 물산장려를 선전하는 순회공연을 나섰다. 자, 물산장려 운동은 국내에서 많은 공감을 형성하여 활발히 전국적으로 전개됐으나
자본가의 이기적인 이윤충과 일제 교만 방해책 등으로 실패했다. 자, 한편 이 운동은 국산품 내용이나 항일 민족 의식과 경제 그 민족주의를 고양시 때 기여했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 밑에 조선물산 장례 취지서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좀 빠진 게좀 있어요. 여기는 좀 설명이, 이건 잘안돼 있네. 여기에서 이제 또 빠진 게 뭐냐면,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많이 비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기출문제 나왔죠. 2차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사회주의 계열들이 있을 때는 이 운동이라는 거는 상인이나 자본가 계급들 이득만 챙기는데 이용한 운동이다. 그래서 이제 민중들이 자본가의 계급을 만을 위해서 위한 거를 비난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공군력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냥 사회주의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 자, 일단 한계 첫 번째 한계는 앞에 이제 생산 증신론에서 생산을 이제 많이 갖춰가지고 뭐냐면 우리 물건을 이제 가격을 경쟁력 갖자 그런 이제 논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공장 건설 부진을 했고 오히려 생산 물가만 상승시켰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나 이제 공장이나 기계 같은 걸 도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딸린 거야. 그래서 기껏 국산품 수요를 올려놨더니 공급이 딸리니까 당연히 물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지금 사회주의 비판, 상인이나 자본가 계급 이득만 챙기는 운동이었고, 그다음에 이들 중 상당수가 일제와 타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친일 세력들이 일제 타협한 걸 반발해서 일부 세력들이 약간은 조선민흥회 같은 것들이 이제 결성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 중 이제 또 상당수가 또 자치론 같은 걸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울산 장려 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7차에서 한번 읽어봤고요. 미래에서 한번 좀 볼게요. 미래 184페이지 펴보세요. 자, 미래 184페이지 보면요. 네, 넘겨드리네요. 자,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되다. 네, 이거 볼게요. 자, 3.1 운동 이후 일본의 경제적 침체에 맞서 민족 사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 한국인들이 세우는 기업들이 늘었다. 하지만 일본인 기업에 비해 그 수가나 자본금이 훨씬 적었고 금융을 장악한 일제 타협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웠다. 또한 자본과 기술이 우세한 일본 기업과 경쟁이 불가피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920년대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주도로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되었고 각 지역의 호응 속에 전국이 확산되었다. 자, 이 운동은 내 살림은 내 것으로 조선 사람은 조선의 것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민족 사회 보호와 육성을 위한 토상품 내용, 금검 절추, 그다음에 금주 담양 등을 이제 주장했다. 자, 물산 장려 운동 한때 대중들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토산품 이용 의식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일본 상인들 농가는 상품 가격만 올려놓고 있었고 사회주의자와 자본가 사회주의자로부터 자본가의 상인들 이익만 추구한 이기적 운동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예, 울산 장려 운동 이거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해남 교과서 관련된 내용 좀 볼게요. 해남 188페이지 보죠. 자, 이제 해남 보면 3.1 운동의 민족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서울에선 경성 방직 주식회사와 지방에선 의료와 고무신을 생산한 중소기업들이 창립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일본이 대기업이 조선 진출과 일본 상품의 관세 면제로 민족 자본의 위기가 이제 맞게 되었고
이에 이제 1920년대 초 조만식 등이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를 이제 조직을 하죠.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물산장려운동 포고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시작된 후 무명으로 된 두루마기가 크게 유행을 했고, 그렇지만 일시적인 수요 증가는 상품 가격만 올려놓고 상인들만 이득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지도부가 이제 일제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중들이 외면돼서 1년도 못 돼요. 흐지부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물산장려운동의 한계가 이렇게 나와 있죠. 두 개가 있고, 그 밑에 사회주의 운동이라든지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회주의자들의 비판 내용이죠. 자, 여기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앞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자, 실상을 말하면 노동자에게 이제 세상스럽게 물산장려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들이 벌써 오랜 옛날부터 훌륭한 물산을 장려한 계급이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들은 일본 제품보다 우리나라 물건을 썼다고 하죠. 근데 일본 물건들 지금까지 썼던 사람들은 자본 중상 계급들인데, 그래놓고는 뭘 지금 와서 또 쓰라고 하냐. 자,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민족주의지만 너네들 이제 뭐냐면 이익 챙기는 운동 아니냐. 요 내용들이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사회주의 언론이었던 이성태가 이제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인데, 그는 이제 물산장려운동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자본가들 이기적인 계급운동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자, 거기 이제 밑에 보충자료를 잠깐 볼게요. 자, 1923년에 물산장려운동을 둘러싸고 민족주의 진영 및 사회주의 진영 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사회주의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조선의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주의 지향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지만, 현실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달렸다. 자, 한편 조선민 민족혁명에 이어 사회주의혁명 혹은 사회혁명 단계의 정치혁명을 추진했던 단계적 조선혁명을 단합의 민족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한 계급투쟁을 했는 동시적 조선혁명을 내세웠다. 뭐 그래갖고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이제 의견이 이제 갈려진 내용인데, 한번 그냥 참고서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 다음 내용.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기 때 민족 교육 관련된 내용을 좀 보죠. 네, 실제 교과서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 신교육 운동이라는 것들이 펼쳐졌어요. 예. 신교육 운동, 1920년대. 자, 신교육 운동이 펼쳐졌는데, 이거는 실력 양성 계열 운동의 일환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단체들이 만들어졌죠. 그게 이제 조선교육회라는 단체예요. 그리고 이 조선 여자 교육회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조선 교육회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1920년대에 조직된 단체죠. 그다음 조선 여자 교육회는 이것도 1920년대 조직한 단체고. 그래서 조선 교육회가 예전에 공군력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파악을 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교육회는 한구슬, 뭐 이상재, 뭐이 사람들이 조직됐고, 계몽적 차원에서 교육운동을 실천운동을 이끌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교육에 관한 어떤 조사, 연구, 잡지, 발행,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방 순회나 강연대를 조직해서 그 한국 강습소 같은 걸 개최하고 교육계만 운동하고, 그다음에 민립대학 설립운동할 때 이제 초창기 때그 민립대학 설립 그 밀대 기성의 그 모체가 됐던 그 조직이 조선교육회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야학 같은 것들을 이제 개최했죠. 야학. 그래갖고 이제 뭐 노동야학, 국어야학, 농촌야학, 이런 것들 이제 해서 뭐 유년필독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말이나 우리 역사서를 이제 배우게, 우리 역사를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개량서당이 있어요. 그 개량서당은 전 시간에 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 덕목이나 한국어, 뭐 근대적 교과, 뭐 항일적 교재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제 교육제를 편입하기 거부한 이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했다.
그래서 이제 개항서당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일제는 이게 이제 민족운동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당에 대해서 서당 규칙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뭐냐면 통제를 해요. 이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어 보급을 위해 보통 교육과 보통 교육과 이제 우리가 하는 초등교육이죠. 일제시대 때는 1차 교육과정, 교육령의 2차 교육령에서 보통교육이라고 했어, 초등교육.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 정도만 배우면 그냥 평균적으로 배운다. 이름에서 이제 초등교육, 보통교육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농업, 상업, 공업 분야의 하급 직업인들이 만들기 위한 실업교육,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전문교과만 허용하고 대학교육은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이제 공립학교, 이제 그 보통학교 교육은 수용 능력이 많아 제한될 뿐만 아니라 학비가 비싸서 우리 노동자, 농민 그리고 도시 빈민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보통학교도 이제 뭐냐면 그렇게 많이 짓지를 못했어요. 일본이 이제 뭐 많이 지으려고 해도 일단은 뭐 돈이 있어야 많이 짓지. 일본의 원칙이 뭐예요? 한국의 그런 모든 통치 비용은 한국에서 마련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이제 돈을 이제 학교를 질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고, 어디까지 읽은 거야? 아, 제가 좀 급한 연락이 와갖고 좀 카톡을 보다가 놓쳤네. 예.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그 당시 문맹자 증가는 민족의 역량을 약화시켜 한국인을 우미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좀 약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 같아. 공립 보통학교 정도는 일본 애들도 확대시키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확대시키지 못했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의도하지 않지만, 이런 이제 결과를 불러일으킨 거야. 그래서 일본어 습득이나 이런 것들이 잘안 됐어요. 이때. 자, 그 다음에 조선교육령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나왔는데, 4차에 거쳐 개정 공포된 일제 조선교육령은 조선을 영구히 식민지하려는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인들 고등교육을 억제하고 일제에 충성하는 하급 직업인들만 양성하려는 식민지 교육정책이었다. 그래서 일제는 교육체제를 공립보통학교 중심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애국적 민족의식을 함양했던 사학을 폐지시키고 민족교육활동도 탄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공립보통학교를 이제 늘리려고 했어요, 일제가. 그래갖고 이제 일면 육교주의에서, 육면 일교주의에서 1930년대는, 20년대는 삼면 일교주의로 이제 확대시키려고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 잘안 됐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무상교육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조차도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많이 짓지도 못했어요. 자, 하여튼 이제 보통교육조차 배우기 어려운 각지에서는 보조교육기관으로 제례서당을 개편해서 소위 개량서당을 이제 만들게 돼요. 자, 그래서 농촌 아동들의 교육기관을 중요한 구실을 했는데, 이 개량서당은 뭐, 한문 외에도 신식한문, 뭐, 한국어, 한국 역사도 가르쳤나 봐요. 일제는 이 개량서당을 통제하기 위해서 보통학교로 이제 일반 초등학교로 승격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개량서당의 교재를 책대가 내용도 철저하게 통제를 받았죠. 예. 그래서 이제 서당 규칙 같은 걸 만들어서 통제됐다는 거. 그 다음에 야학운동도 일어났는데, 전국 각지의 도시나 농촌에 두루 퍼졌는데, 야학은 노동, 농민, 아동, 여자, 야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1920년대 이제 이후 야학 운동은, 아이고. 자, 1920년 이후에 야학 운동은 전국적으로 크게 성행해요. 20년, 30년, 31년 사이에 조세된 야학의 숫자만 해도 대략 2345개로 추산되었다. 대개 1년 단위로 이제 수학 연한을 가진 야학은 한글과 산수로 주로 교육한 곳으로
수업료가 없었기에 경영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으나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과 활동의 운동에 강연에 토론회 학예회를 통해서 민족 의식을 심어주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볼게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임용에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한등검이라든지 수능에는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르주아 세력의 신량 양성 운동의 일환이죠. 앞에 있는 이제 뭐냐면 야학이라든지 계량사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초급 수준의 이제 교육을 이제 가르쳐요. 근데 여기는 그좀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대학 교육 같은 건 이제 고급 수준의 이제 교육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데 되게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고등학교 진학률조차 되게 낮았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대학 정도 갈수 있는 거는 뭐 이게 뭐 밀립대학이든 그다음에 일본 대학이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한국인 중에 상위 1, 2%밖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은 솔직히 있는 사람들의 운동이었다 보시면 돼요. 이 운동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왜 시작됐냐. 일단은 이제 3.1 운동 이후에 교육률이 고조됐죠. 그리고 조선인 본인의 어떤 교육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2차 조선 교육률이 나오면서 대학 교육이 또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대학 교육 실시하자. 그래가지고 주도 단체가 이제 초기 때는 조선교육회라는 단체가 주도를 했죠. 앞에서 이제 그 말하는 조선교육회가 이제 주도를 했다가 조선교육회를 모태로 해갖고 이제 독립해 나와서 조선 밀립 대학 기성회를 만들어요. 기성 준비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 기성준비회가 이제 뭐냐면 중심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상재나 이승훈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대적인 모금 활동을 하고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하자. 그래서 이런 구호로 모금 활동을 하게 돼요. 대대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추진했다. 그럼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일제가 1922년에 조선교육률을 개정하여 대학 설치 규정을 하게 되자. 이게 이제 이때 이제 제2차 조선교육령이죠. 그래서 고등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조선교육회의 이상재, 이승훈, 조만식 등이 밀립대학 설립으로 밀립대학 기성회를 이제 결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자, 밀립대학은 1차로 법과 문과, 경제과, 이과 같은 4개과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2과는 2차로 공과, 3차는 의과, 농과를 설치한 계획이었다. 그래서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는 아산, 한주, 황흥, 진주, 안성, 강주 같은 100여 개의 지방구를 조직하고 멀리는 만주와 미국까지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와 1923년 전국적인 대홍수, 그다음에 1924년에 급식간 가뭄 등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예. 그거 외에도 다수의 민중들이 대중교육을 소홀했다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 교육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보통 학교나 이런 것도 소학교도 모자란 방향의 기초교육도 이제 잘 받지는 못한 상황에서 있는 자들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뭐냐면 모금을 한다는 건좀 많은 비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게 돼요. 이거는 일부 자산계급의 이익만 대변을 한 거다 하면서 열렬하게 또 비판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일부 자산계층의 자녀를 위해 대학을 설립한 게 아니라 노동자 강습소, 농촌과 야학의 간이학교, 고학생의 학습소 같은 걸 설립해서 대중교육을 보편화해야지 무슨 대학교를 시키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게 돼요. 그 안에서도. 자, 이후에 오산학교,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에서 대학을 승격시키는 노력을 계속했지만 모두 일제히 반대 때문에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고등교육에 대한 열망을 억압을 만할수 없었던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을 이제 설립되죠. 여기 보이시죠? 경성제국대학.
근데 이제 이거 역시 민족에 위한 대학이 아니라 학생 대부분 일본인이었다. 그래서 이 경성제국 대학은 민족별 커트원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 정도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3분의 1은 일본에 있는 일본인들, 오지지널 일본이죠. 그다음에 이제 3분의 1은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그 커터제도 이제 받았죠. 그래서 그 일본 본토에서 좀 공부를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경성제국대에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이제 1940년대 들어가면 그 경성제국 입학 시험이 이제 너무 심하니까 일본 당국에서 일본어만 시험을 보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일본의 본토에 있는 좀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여기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이제 들어왔다는데, 이 경성제국대학은 이제 그 주로 법과, 그러니까 법대 있죠. 법대라든지, 그 다음에 인문대학이나 뭐 상경대 이런 중심으로 운영됐어요. 예. 그 공대는 나중에 이제 1940년대 가서 설치됐다는 거.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기술 교육보다는 이렇게 인문계통이나 사회계통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뭐 이공대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비록 이제 한국인들이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경성제국대학은 이제 서울대학교의 모태가 되는 학교죠. 근데 지금 간악산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간악산은 1980년대 옮겼던 거고, 그때 이제 경성제국대학은 지금 해안역 딱 내리면 마로니에 공원 보이시죠? 그 마로니에 공원이 예전에 경성제국대학 그 터예요. 예. 그래서 그 경성제국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일하게 이제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길을 대학로라고 했어요. 지금도 대학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본관 이제 그 서울대학교가 이제 간악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갔지만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 의대 건물만 좀 있어요. 예, 서울대 의대 건물만 그중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고 민립대학 설립 발기 취지서가 있죠. 요거 밑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럼 민립대학 설립 운동 관련된 내용을 한번 15년 개정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미래연 교과서 보죠. 184페이지. 자, 요거 읽기 전에 잠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증번호는 23번입니다. 예, 23번. 자, 현대 문명의 세계적 흐름에 받아들여 신문화 건설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신교를 강조하여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설립 운동이 활발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신교육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실력 양성 교육 운동의 일환으로.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를 포방한 일제가 삼면일교주의 원칙을 내세워 공립학교를 증설했지만 신교육 필요성을 인식한 한국인의 하강연은 크게 못 미쳤다. 자, 이에 이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성립이 활발히 추진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야학이나 강습도 같은 것들 세워져 대중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노력하였다. 나가 일제 식민지 우민화 교육을 극복하고 전문적 지식을 지닌 그 일제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성립하고자 치열해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했다. 그 옆에 이제 민립대학 설립 기성의 발기 취지서예요. 이상재나 이승훈 같은 사람들이 주도한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한민족 일천만이 한 사람의 일원씩이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전국적인 모금 운동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모금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했고, 왜냐하면 이때 이제 1923년 큰 홍수가 있어갖고 모금 운동이 부진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제가 정치운동이라는 구실을 내세워서 탄압하여 성공하지 못했다. 예,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밑에 이제 물산정리운동, 아니 물산정리운동 여기 있네요. 예, 물산정리운동도 같이 읽어보시고. 자, 그 밑에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하고 나서 탄압하고 나서 1925년에 만들어진 경성제국대학인데, 여기 내용 볼게요. 일제는 한국인들 고등교육 열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개교를 했는데, 독립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치, 경제, 이공학부는 설치됐고 설치되지 않았고, 그래서 일제는 주로 이제 식민 통치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법문학부,
뭐 의학부만 설치되고 1942년 이공학부가 설치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변문학부와 이제 의학부만 이제 설치했다는 거. 제가 상공계열 얘기했는데 여기는 제가 잘못 안것 같아요. 예, 정치 경제 같은 것들은 좀 설치하지 않았다고 이제 되네요. 예. 그래서 이공학부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나중에 1940년대에 들어와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황교과서 좀 볼게요. 현황교과서. 자, 현황교과서 188페이지의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자, 3.1운동 이후에 이제 신교회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이상제를 비롯한 민족 지도자들이 조선이 본교 교육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조선교육협회를 이제 결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운동을 벌이고 있었던 민족주의자들은 한국인들의 고등교육을 위해 대학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때 이제 조선민립대학 설립 기성회가 조직이 되고, 이때 이제 한민족 1천만의 한 사람이 이런 식이나 구하되 모금운동을 했다. 근데 민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제 방해가 거듭된 가뭄과 수혜로 모금활동의 어려움이 중단되고 말았고, 일제는 경성제국대학이 이제 그 설립하여 그 불만을 잠재웠다. 예.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좀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두 번째 보면, 자, 신랑 양성론은 세계에 여전히 적자 생존 원리에 움직이는 사회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 예.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들어갈 다음 자료를 다 보고 탐구와 토론을 해 보자. 그래서 이제 요 민립대학 설립 운동의 취지선데 여기 들어갔건 대학의 설립을 지칭하거나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조선물산 장려에서 여기서 들어갈 키워드는 뭐 물산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와 나는 운동의 목적이 민족의 실력 양성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과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문명 퇴치 운동을 볼게요. 문명 퇴치 운동. 자, 이 문명 퇴치 운동은 1920년대부터 30년대 초반까지 학생이 중재가 돼서 펼쳤던 운동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분화로드 운동이나 문자 보급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운동이었죠. 그래서 이 운동 이전부터 이제 야학 같은 것들인데 이 야학이 성립되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학생들이 조금 참여하다가 이렇게 이제 문명 퇴치 운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9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반에 거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기농운동의 영향으로 농촌 지역에서 문명 퇴치 운동이 절정기에 이르렀다. 자, 이런 배경 아래 생활 개선과 문자 보급을 목적으로 조선을 일본의 문자 보급 운동과 동아일보의 분화로드 운동이 일어났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조선일보하고 이 동아일보가 이런 이제 문자를 널리 보급시키려는 했던 이유가 뭐 민족의식보다는 좀 약간 이제 신문을 읽으려면 팔아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글을 읽어야지. 그래서 한글을 이제 널리 보급해서 신문 판매용 마케팅용으로 했던 것이 좀 더, 맞죠?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일단 동아일보부터 볼게요. 동아일보는 1931년에 여름방학 때 학생들을 모집하여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분화로드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사에서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이 펼쳤던 운동이죠. 민중수구로. 예, 잘안 됐지만. 자, 하여튼 이런 운동을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2천만 우리 민족 가운데 80%가 다녔다. 문맹자들에게 글을 깨우치고 미신을 타파하고 금주운동을 전개했으며 축철대 폐지 같은 생활개선과 문화생활 공동운동을 내용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어학회도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문자보급운동을 사용된 교재를 만들었으며 대부분 사립학교 교원들이 있던 조선어학회 회원들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글 강습회를 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운동을 소재로 해가지고 문학작품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강수의 흙이라든지 심은의 상록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운동의 이제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문학작품이야. 다른 교과서에서는 이강수의 흙과 심은의 상록수를 이제 좀 소개시킨 것도 있거든요. 09년 개정교과서
좀 일부가. 그래서 요것도 좀 외워두세요. 이 문학적 운동. 자, 근데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민족의식 고취가 이제 보이니까 일제는 분화운동도 1935년에 강제 중지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원래 이제 신문사에서는 이 운동을 단순히 문자를 보급하는, 한글을 보급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 신문사부도 가는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했던 건데, 실제 거기에 내려갔던 학생들은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뭐냐면 문자 보급이나 계몽운동에 머물지 않고 민족의식을 각성시키는데 이용을 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총독부가 처음에는 가만히 보고 이제 지켜보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민족의식 확대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1935년에 이걸 강제로 이제 뭐냐면 금지시켰죠. 예.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자 보급 운동과 관련된 사료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15년 개정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미대는 186페이지 펴보죠. 자, 농촌 계몽운동의 전개하다. 이렇게 좀 볼게요. 자, 1920년대 말부터 민족주의 진영은 궁핍한 농민 생활들에게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해서 여기가 농촌 계몽운동을 이제 전개했는데, 여기에 이제 앞장섰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문명 퇴치와 생활 개선 등그 당시 이제 농촌의 그 당면 그 문제를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농촌 계몽운동을 이제 했던 단체도 있는데, 천도교의 조선농민사, YWC의 종교단체 등이 앞장섰다. 이렇게 있죠. 자,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고안에 한글 교재를 보급하고 전국 순회 강연을 개최해 문자 보급운동을 펼쳤고, 동아일보는 분화운동을 이름으로 예국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을 모아 행사를 기획하고 교재를 공급하였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일제는 농촌 계몽운동을 단순히 문화운동을 생각했던 반간접 태도를 취했는데, 이 언론사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론사는 이제 일제가 허용한 범위에서 이제 뭔가 한글도 보급하고 그다음에 계몽운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좀 달라졌죠. 민족주의 운동이 색칠했으니까 1935년에 운동을 금지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남 교과서 내용을 볼게요. 215페이지. 이건 한참 여기 뒤에 가야 되겠네요. 네. 자, 215페이지 보면 이제 문명 퇴치 운동과 관련돼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이제 뭐와 연결되냐, 민족문화 건설의 이제 파트에 넣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조선 어학계 사람들이 이제 그 문명 퇴치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강습소라든지 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일환에서 여기 그 조선 어학회 활동 밑에 이걸 둔것 같아요. 자, 일제 강점기의 농민들은 우리말과 그들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자,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계몽운동이 지식인 학생, 신문사 협조 아래 일어났고, 조선일보는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산다는 고안에 1929년에 문자 보급운동했고, 1931년에 분화노동 운동인데, 이때 이제 조선어학회가 이제 같이 참여를 했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청년 학생들의 역할이 컸고, 청년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농촌으로 들어가 강습소와 야학을 열어 농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그리고 신문사의 교재를 직접 제작 보급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지원했고요. 신문은 동아일보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록수를 연재해 독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대체 문명퇴지 열기가 확산되자 일제는 이들 부훈시에 탄압을 해서 1935년에 중단됐고요. 그 앞에 이제 분화노동 운동 포스터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때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포스터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실력 양성 운동을 좀 거의 대부분 살펴봤는데, 하나 빠진 게 있죠. 자치론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 자치운동은 여기 15년 개정교과서에는 잠깐 언급돼 있고 자세히 설명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요건 미대행 교과서에서 많이 설명돼 있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나온 조선우회 같은 것도 있죠. 네, 요런 것도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미대행 교과서 자치운동하고 친일파 관련된 내용도 좀 볼게요. 여기에서. 네,
그래서 이제 185페이지 펴보세요. 자, 자치운동을 내세워 일제와 영합하다. 내용 있죠? 자, 요거 읽기 전에 자치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세 차에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 잠깐 찾아서 이제 좀 볼게요. 이 자치론의 성향, 자치론을 주장했던 성향들을 보면 대개 이제 상층 부두주의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일제 자본 수출과 매판 자본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제에 협력하게 되고, 그리고 민족 운동을 이제 펼쳐서도 일제 주권 안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이제 그또 자치운동이 실시했던 배경을 또 보면, 일단 외교를 통해 독립운동이 좌절됐죠. 그래서 상층 부유주의자들이 이제 뭐 국제연맹이라든지 일본에 호소를 해갖고 뭐 이렇게 독립하자는 이런 것들이 좌절되고, 그다음에 총독부 민족 운동 분열 정책들, 그리고 종전에 펼쳤던 이제 뭐냐면 뭐 실력 양성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했던 그 울산 장려 운동 등등등이 다 실패하니까 이제 자치운동은 이렇게 방향 튼 것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자치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자치운동은 크게 1차, 2차, 3차 자치운동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차 자치운동은 주로 이제 뭐 김성수나 성주, 이강수, 또 구기나 안창호 이런 사람도 있는데, 천도교 신파 책임과 또 연결돼 있죠. 그래서 자치권획 등을 통해 내걸고 정치 결선 연정회를 결성을 하고요. 민족 개조론을 내세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좀 개조할 필요 있다. 일본에 도움을 받고, 뭐 이강수 같은 사람들이 민족적 경륜이라는 이런 뭐 논설 쓰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조선 독립의 부정의 논리를 제공했다. 우리 민족은 썩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독립이 안 되고, 그 일본이 대표해준 그 자치 안에 어느 정도 실력을 양성하는데 먼 훗날에 하자. 뭐 이런 논리를 피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자치운동은 요거는 좀 특이하게 1차 자치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 친일파 애들이 이제 펼쳤던 반면에 2차 자치운동은 총독부와 일본인들이 먼저 자치론을 들고 나와서 총독부 지원화를 이제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주도한 계층이 동아일보와 그다음 천도교 책임인데, 참고로 그 당시에는 이제 신문이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 있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동아일보는 좀 약간 총독부에 가까운 좀 보수적인 신문이었고, 그다음 조선일보는 좀 약간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모여 있는 좀 진보적인 신문이었어요. 지금하고 좀 다르죠. 예. 나중에 조선일보가 이제 일제 이제 적극적으로 개 같은 논을 한 거는 나중에 방과 방실 쪽에게 넘어가면서 이제 그랬던 거고,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2차 자치운동은 동아일보와 천도교 중심으로 이제 채니는 중심으로 했는데, 이때 천도교는 신파죠. 신파. 국파는 아니고. 그 최근이라는 사람은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은 신파, 천도교이지만 신파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치론을 내세우고 좀 친일파에 속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조선일보와 천도교 국파에서 이들 간제적 타협 운동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민족주의 진영에서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세력이 이제 분열이 됐고, 그리고 비타협적 세력들이 사회주의와 또 이제 연결돼 신간의 탄생의 배경이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일제는 이런 운동을 펼치면 뭐가 좀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와 면 부협의회에 일부 한국인들을 참가시키고, 그다음에 실제 권한이 없는 뭐 자문기구에 이제 불과했다. 뭐 이거는 1920년대 이제 그 협의 내용 관련된 할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3차 자치운동은 그 사이토 이제 총독이 다시 부임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이때 이제 민족주의 안에서 계량주의 유도하기에서 참정권이나 자치권을 허용을 이제 선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뭐냐면 뭐 조선의회 같은 것들 있죠. 조선의회 같은 것들을 이제 성립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건 아마 아일랜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일랜드 보면 이제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영국이 이제 19세 넘어가면서 얘네들을 좀 부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아일랜드 지방 의회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영국 의회에 대표단을 이제 파견할 수 있도록 하게 했어요. 의원을 선출해서. 자, 그래서 얘네들 중에 이제 일부가 영국 의회에 들어가고 아일랜드에서 이제 아일랜드 민족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보수당하고 자유당 양당 사이에 캐스팅 보드를 치면서 나름대로 발언권을 이제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모델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의회를 만들고, 아니면 일본의 우리 위원들 국회의원들 뽑아갖고 일본 의회에 참여시켜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일단 체인 이제 그 주도해서 1930년대 신간회와 조선총련 내부에서도 뭐냐면 요 호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신간회가 분열됐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신간회 자체가 자치론을 반대하기 때문에 등장했던 단체잖아요. 근데 신간회 말기에 들어가면 이런 체린 같은 천주교 신파의 영향을 받았고, 이 안에 이제 신간회 중앙 조직 안에서 또 자치론을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이걸 보고 또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신간회 해소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은 1930년에 들어와서 이제 또 제2차 지방자치기구 개정을 해서, 그 당시 일부 협의와 평의회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그 당시 의결기구로 바꾸죠. 대표적인 1930년에 부협의회를 의결기구로 바꾼 게 있죠. 예. 면의협의회는 이제 자문기구지만, 자, 결과적으로 민족주의 내 분열과 가속 및 친일화를 가속했고, 친일화를 만들었고, 실제 일본 애들은 이거는 그냥 정치적 이용하려고 했지 들어줄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만 그렇게 해주고 약간 지원만 해주고 실제로 이거는 해주진 않았다. 참정권이나 자치권 같은 건다 무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미대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185페이지 펴보세요. 자, 자치운동을 내세워 일제와 영합하다. 자, 내용 보죠. 자, 물산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민족주의 계열 인사는 일제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그 밑에 정치적으로 실력 양성을 해야겠다는 주장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광수, 최진,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그 일제 문화통치에 기대를 걸면서 조선의회를 설립하를 추진한 등, 그리고 요즘에 시험을 나왔던 게 조선의회. 자, 그래서 이제 설립을 추진하는 등 한국인의 자치권과 참정권 획득을 운동을 전개했다. 자, 그래서 일제 타협하여 이제 한국의 정치적 권력 얻으려는 움직임은 1930년대 초까지 3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채 민족주의세 분열만 초래했고 일제 민족 분열 정책이 이용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를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자, 거기에 이제 최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 건너가서 조선의회 설립 청원을 한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 시대의 난공권으로 유명하죠. 네, 그 당시 나회사과 또 불륜 관계를 또 맺기도 하고. 자, 그 밑에 이제 그 설명 내용을 보면, 천도교 신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송병희 사호, 천도교 세력을 이끌며 일제와 타협하며 자치운동을 앞장섰던, 친일활동을 했던 사람 중에 최인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더 이제 친일파에 대해서 좀 보죠. 친일파는 내용이 214페이지 잠깐 볼게요.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대표적인 이제 이광수 같은 사람도 있죠. 원래 독립운동 하다가 이게 친일로 빠진 사람들, 그리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친일파인데, 대개 보면 이제 이 친일파들도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 친일파가 첫 번째 유형인데, 1세대 친일파들은 을사늑약 이후 일제 강점기 때 적극적으로 이제 뭐냐 참여한 매국놈들이죠. 이들은 매국의 대가로 이제 일왕부터
귀족자기를 받았대요. 뭐 공작이니 백작이니 뭐 자작이니 중추원도 참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막대한 토지와 그 다음에 은사감을 받아서 부귀 영화를 누렸고, 대부분 이제 이들은 이제 후손들에게 대물림하게 되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협력한 자인데, 여기에서 적극이라는 말을 좀 보셔야 돼요. 단순히 협력한 게 아니라 적극인데, 왜냐하면 일제가 우리가 35년 동안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일제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다 친일파가 볼 수는 없어요. 예. 이건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계형 친일도 있잖아요. 안 하면 가족들 또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친일 안 해도 먹고 살수 있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냐 여러 가지 부귀 영달 더 누리기 위해서 뭐냐 협력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앞에 1세대 친일파들은 주로 상위 몇명 정치가들만 한정돼 있죠. 그 밑에 을사 오족까지. 근데 이게 2세대 두 번째 경우 2세대 친일파 1920년대도 친일파들은 뭐냐면 정그 각계 각층에서 다 깔려 있어. 일본 애들 입장할 때는 이제 문화 통치를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통일 10년대는 뭐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죽여놨잖아요. 막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거국적인, 거족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계층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야. 그래서 각계 각층의 상층부들 포섭해서 일제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민족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 경찰, 고위 관료들, 판검사 등등 여러 분야에 있고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그래서 즉 고위 관료나 경찰, 군인, 판검사 등 일제 권력계에 몸담고 있으며 자신의 출세를 위해 동포들을 괴롭히고 일제 하수인 노릇을 수행하는 자리다. 그 당시에는 뭐 일본인들이 고위 관료, 경찰, 군인, 판검사들 많이 했지만 한국인들도 그 일부 많이 이제 뭐냐 관료들 많았고, 또 경찰 안에서도 한국인 관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노숙수 같이. 판검사도 대부분 일본인이었지만 한국인 판검사도 있었어요. 예. 독립운동가를 건거해 고문을 일삼고 만주의 일본군에 복무하면서 독립군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 요거는 누굴 겨냥하는 걸딱볼수 있죠. 예, 박정희 같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박정희를 보태서 이제 만주국에 이제 활용해서 거기에 일본군에서 근무했던 한국인 그 사람들이 간부들이 많았어요. 한국 그 장교들이. 자, 이들 중 상당수는 광복 후 이후 군장성이나 경찰 고위직, 고위 관료나 정치인들로 활동을 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을 보면 일제 침략 전제에 적극적으로 침략한 거예요. 1930년대 이후에. 자, 여기에 식민 경제 체제에서 이제 성장한 자본가, 지주, 교육자, 종교인, 언론인, 문인, 예술가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뭐냐면 각계 분야의 이제 사람들로 구성이 됐죠. 이들은 중일전쟁 이후에 친일단체 간부들 활동하면서 국방연구의 납부, 그 다음에 침략전쟁 이찬, 학도병 지원 권유, 진병제 참여 창양 같은 전시 동원체제에 적극 협력을 했다. 이들 중 한때는 독립운동의 진영을 못 따온 자가도 있었고, 여러 분의 명망가가 많았기 때문에 대중에 미친 악영향이 더 컸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향력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인물들에 비해서 대중들에게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영향이 되게 컸다는 것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들 중에 상당수 또 뭐냐면 또 공헌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 민족 교육을 위해서. 대표적인 김성수 같은 사람 있죠. 김성수는 상당히 일제시대 때 이제 진병제나 이런 걸할 때, 진용할 때 적극적으로 이제 매일 신부에다 길을 올려놓고 글을 올리면서 막, 적극적 징병이나 징용에 자발적 참석 지원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글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근데 당대인들의 평가에 보면 김수원이나 그 당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등어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제 김성수 평가는 또 지금의 평가가 좀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호의적이야. 왜냐하면 김성수가 또 교육 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고려대학교도 키웠고 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겠죠. 대놓고 이제 을사오족처럼 이제 칠파하는 애들은 많은 잠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약간 우리 민족의 공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많은 좀 영향력이 있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김알란 같은 게 있죠. 이하여대 창시하는 이하여대 그 총장을 지냈던 김알란이 있는데, 이거 왜 계속 있는지 몰라 모르겠어요. 이하여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시 넘어가서 실력 양성 운동의 한계를 좀 볼게요. 한계는 188페이지인가요? 네, 이쪽으로 좀 넘어가죠. 자, 186페이지네요. 네, 186페이지. 자, 186페이지 한번 볼게요. 실력 양성 운동에 의한 게 볼게요. 자, 물산 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 운동으로 대표한 1922년대 실력 양성 운동은 민족 경제 자립과 근대 교육 보급, 신문화 건설 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서양의 일본처럼 자본주의 문명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한 민족 운동의 흐름이었다. 자, 이는 우리 사회의 근대적 발전을 추구하였고 이를 통해 민족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실력 양성 운동은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개되어 신민 통치에 직접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적극적인 항해 투쟁을 거리가 멀었고 일제 탄압에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보였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밑에 좀 잠깐 주 한번 읽어볼게요. 1930년대 실력 양성 운동은 20년 비슷한 양성으로 전개되었다. 이게 이제 20년대 내용을 얘기하고 이제 30년 넘어가서 얘기한 거죠. 다만 이제 조선 자본이 일제에 종속되면서 농촌 계몽이나 조선화 운동 등 문화 차원의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앞에서 농촌 계몽 운동이나 조선화 운동 같은 실력 양성인데 조선화 운동을 실력 양성에다 이렇게 다 갖다 집어넣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조선화 운동 자체는 이거는 기춘문에 나왔죠. 요거는 이건 뒤에 이제 또 살펴 좀 볼게요. 조선학 운동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좀 볼게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도 시험 문제 몇번 나왔죠. 그래서 농민운동 제가 기억하기 두번좀 나왔고 노동운동도 예전에 원산 노정 해갖고 이제 원산 총파업 관련돼서 한번 나왔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보고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 여기 좀 시간이 돼가지고 좀 쉬었다 할게요.